꽃다님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금 오전 8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오전. 아우, 어저께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음식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수면이에요. 수면을 함으로써 우리가, 몸이 안 좋은 부분들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아파요. 몸이 더. 그래서 숙면을 좀 취하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오이가 많이 나오죠. 저희 집에 오이가 좀 있어갖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갑니다. 왜냐면은 나물들이 지금 막 많아갖고 좀 동영상이 나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오이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물이 나왔죠. 벌써. 저는 이거를 하루 정도 잴 거예요. 이거 양파 액기스 있죠. 간에 도움이 간에 간이 나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가 이렇게 오이 무침을 한번 제가 이제 할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오이를 약간 1cm, 2cm, 2cm 약간 넘게 이렇게 도톰하게 여러분 썰었죠.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금방 해서 먹을 게 아니고 하루 정도 재워놨다가 제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오돌오돌한 그런 식감을 원하는 거예요. 약간 장아찌처럼 하는 거죠. 그냥 금방 먹는 장아찌처럼.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먹을 때 해독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소금 대신에 요것이 쪼글쪼글하게 되려면 여러분 오이가 쪼글쪼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를 여러분, 소금하고 설탕에 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알려드렸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가지하고, 그 다음에 그 버섯은, 표고버섯은 제가 찜통에다 쪘지요. 한 1분에서 한 2, 3분 찌시면 돼요. 그렇게 찌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미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거고 거기다가 미나리, 달래, 피망, 그다음에 부추 지금 이렇게 넣고서는 소금 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짜야 돼요. 이건 안 짜면 안 돼요. 고추는 넣지 마세요. 고추를 넣으면 고마지가 끼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재료를 해서 소금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도움이 된다? 혈관 건강. 여러분, 우리 인체는 너무 많은 기관들이 있고, 우리가 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면역력에 관한 거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면역력이 길러지면 병원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먹었는데, 막, 만병통치약이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거든요.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저희 집 식구들은 두 명은 걸렸어. 근데 아들하고 저는 안 걸렸어요. 근데 아들도 이렇게 식습관이 뭐냐면, 뭐, 마늘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잘 먹어요. 좀 건강식으로 좀잘 먹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물 같은 거안 좋아하는데 아프니까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달래도 생으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나리도 생으로 먹을 수가 있고, 미나리도 그 대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나리도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놓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미나리도 그렇고 양파 껍질도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든 거예요. 이거 양파도 이제 나중에 싸면 여기다 여러분 양파를 많이 넣을 거야. 왜냐? 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혈관 건강, 간 건강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면역력에 관해서 제가 이거를 소금물 맛간장을 만든 건데 제가 고기 수육을 삶을 때 활용을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좀 짠기를 먹어봐야겠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오이 지금 6개인데요. 오이 6개를 저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기 중에 먼지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뭐 무농약 뭐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 농약은 잔류농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에 여러분 다그 전에 안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식초물에다가 10분 이상 담궈 놓으시면 돼. 저는 그 방법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갖고 이거는 저는 하루 정도 담궈 놓으려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그 뭐냐면은 이게 한 2cm 정도 제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번씩 뒤집어지면은 얘가 좀 쪼글쪼글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꽉 짜갖고 이제 뭐냐면 가진 양념에서 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건 뭐다? 우리가 혈관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말한 여기다가 소금물 맛간장을 여기다가 넣는다. 한 5~6개 정도 되면요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양파 액기스 간을 살려야 되고 혈관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양파 액기스도 종이컵으로 반컵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실온에다가 놓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서늘한데 뒷베란다 있잖아요.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진 양념 하시면 돼요. 이거 알려드려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머위를 삶았어요. 머위를 삶았는데 머위를 보여드려야겠다. 아니 또 먹는 먹방을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나이가 들면 내 몸은 자꾸 뭔가가 빠져나가. 그래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 지금 머위라는 녀석은 여러분 정말 효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간의 해독도 되고 여러분 이 온몸에 아주 좋은 그런 건데요. 저 나물 안 좋아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몸에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왜냐? 안 아플라고. 안 아플라고 먹지, 여러분. 아프면 일도 못 한다니까. 난 진짜 여러분 아팠을 때 뭐였는 줄 알아? 나는 진짜 이거를 먹게 된 계기는 정말 내가 아프면 이 다육이를 못 지킨다는 그거 하나였어요. 자식들이야 남편이 이제 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자식들은 남편이 지켜줄 수가 있는데 우리 다육이하고 고양이는 내가 안 지켜주면 여러분 지켜줄 수가 없잖아. 그 마음으로 정말 3년 이상을 매달렸어요. 건강에. 왜 그랬냐면 우리는 식습관이 되게 안 좋아요.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이 와요. 혈관병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혈관병이. 머위를 여러분 삶아갖고 얘를 이렇게 꽉 짜요. 이렇게. 그래서 혈관병에는 제가 이제 거의 마스터를 했다고 봐야 돼요. 3년 이상 제가 이렇게 했고 제가 몸으로도 느껴요. 좋아진 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짜셔야 돼. 짜신 다음에 이렇게 머위 지금 여러분 이 대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맛있고 잎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시면 머위 싸요. 아픈 거보다 낫잖아. 응? 여러분 아픈 거보다 낫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요 정도면 3,000원이면 먹어. 그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응? 저기 뭐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먹어봐. 하루에 조금씩. 왜냐면 여러분 나물로 계속 여러분들이 드실 수만 있으면 매일 드세요. 왜냐면 머위는 상향에 속해요. 그래서 머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떠냐면 매일 먹어도 그뭐 아무리 상향이라 좋다 하지만 또뭐개 중에 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먹지 말고 드시지 말고
이렇게 그 뭐냐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여러 번 드셔도 돼. 이거 매일마다 먹어도 돼. 응? 매일마다 뭐 장아찌로 해서 먹어도 되고, 뭐 엑기스를 해서 먹어도 되고, 뭘 해서 먹어도 하면 여러분들의 간도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이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호흡기도 좋아지고, 좋아지십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봄이 이렇게 오면 머리를 챙겨 먹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끼는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응,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까요. 조금 작은 건안 까도 되고, 이렇게 끼는 거는 좀 까셔. 자,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깐 다음에, 잘 까죠. 이렇게 까면. 자, 이렇게 깐 다음에, 여러분 봐봐. 내가 알려줄게.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래, 여기다 놔. 일단은.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알려주려고 그래. 아, 여러분, 내가 왜, 아니, 살이 있잖아. 지금 한 3kg 이상 빠졌어요. 일이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밥에다 귀리도 먹거든요. 귀리가 좀 살이 빠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맛간장 그때 만들었죠. 맛간장에다가, 여러분 또 뭐를 했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맛간장에다가 아까 까나리 맛간장. 까나리 맛간장에다가 그다음에 그 진간장을 섞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보여 드릴게. 이거 내가 왜또 보여 주냐면 제발 좀 담으시오. 이제 쌀 때잖아. 자, 미나리 싸. 근데 냉이는 어쩔 수 없어. 냉이는 미리 해 놨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실온에다 놓은 거야. 실온인데 어디다 놓은 거냐면 여러분 실온에다 넣어야 되는데, 아, 실온에다, 그 뭐냐면 저는 거실에다 놨어요. 놨는데, 미나리, 냉이, 달래, 부추야. 미나리, 냉이, 달래, 부추를 까나리로, 여러분 장아찌처럼 뭐냐면은, 뭐냐면, 까나리를 그 액젓을 끓여갖고 얘네에다가 딱 버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아픈 언니가 있어서 이걸 좀 주고 싶은데, 지금 이걸 한번더 끓여야 돼요. 왜냐면 남을 줄 때는 나는 이거는 이제 뭐냐 곰팡이가 안 끼는데 요게 염도가 너무 작으면은 약간 위에가 고마지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 때에는 까나리 액젓 또 만드는 거또 보여줘야 되는데 아우 나 이거 몇번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매일마다 설명하지. 근데 이거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제가 음식을 해서 아픈 언니가 있어서 음식을 제가 몇 가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참 고마운 언니예요. 그래 드렸는데 언니가 어머 몸이 치유가 되는 걸 느껴진대. 아 진짜 여러분 몸에 좋다니까. 이게 혈액을 맑게 해주잖아. 미나리, 달래, 냉이, 부추. 그다음에 심신의 안정까지 줘. 왜냐? 냉이, 달래. 요런 것들이 여러분 뭐냐면 얘가 우울증에 좋다니까. 내가 공부했어.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겨. 제발 좀 먹어봐. 다 먹어봐, 정신과 거기에도 그냥, 신경정신과도 줄을 썼다잖아. 제발 좀 이거 담아서 먹어봐.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이거는 기준이에요. 자, 뭐냐면은 내가 좀 짜게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맛간장 아니면은 간장을 5. 그다음에 이거 그 까나리 맛간장 있죠? 이거 액젓. 이거 만든 거 여러분 이거. 요거를 여러분 5대 5로 하면 돼. 근데 나는 좀덜 짜게 먹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이 까나리 맛간장을 여러분 2나 3으로 하고 그다음에 진간장으로 나머지 7을 채우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혈관을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햇냥파 이걸 다져. 이걸 다져. 여기 하나 들어갔어. 그다음에 고추. 이것도 혈관 건강에도 좋고 좋잖아. 고추를 다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고추, 그 다음에, 파를 한 대를 다져.
이렇게 해서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디다 쓰냐? 각종 나물에다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침 요리 하실 때도 좋고요. 그다음에 깻잎김치 담을 때도 좋고요. 김치를 약간 그러니까 오래 두고 먹는 말고 금방 먹는 겉절이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중요한 거요. 제발 좀 담아서 먹어봐. 나 우리 여러분들하고 오래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죠?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 아는 만큼만. 자,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이 밥도 여러분 봐봐. 여기다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방광 쪽이 안 좋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이 밥에다가 뭐를 넣냐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구기자. 그 다음에 산수유를 넣었어요. 그거를 넣고 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렇게 밥을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머위를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 아유, 우리 여러분들 건강해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건강 안 하면 다 소용없다? 내가 아파보니까, 나 죽을 만큼 아주 아파보니까 여러분, 아이고, 돈이고 명예고 뭐고 간에, 응? 안 아프야지. 그래갖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3년 동안 자연 취하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봐봐. 이 식재료 비싸. 근데 난 다른 거안 쓰고 커피 한 잔은 먹어. 커피 한 잔은 먹고 여러분 거의 외식도 안 하고 거의 이렇게 뭐 지인들이 오면 가끔 뭐 밥이래 한끼 먹을 수 있지만 거의 뭐냐면 요런 거 담는 거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아휴 참 힘들대요 여러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밥을 해갖고 밥이 좀 되게 됐네. 그래갖고 이제 밥을 이렇게 이제 얹어서 이렇게 얹어서 여러분 야를 이렇게 까나리 맛간장 있잖아 이거 해놓은 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넣어.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쌈을 좀 한번 싸서 먹어봐. 응? 나 진짜 여러분 있잖아 내가 우리 여러분들 지금 건강했으면 좋겠어갖고 여러분도 한입 드시고 저도 한입 먹고 그죠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 너무 맛있고, 그 대신에 여러분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 덜어갖고, 깨소금 좀 넣으시고요. 참기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여러분, 제발, 아프지 말고, 이렇게 머위, 지금, 노지에서 많이 나. 이런 거 사다가, 하루에, 몇 장씩만 싸먹어봐. 그럼 뭐가 건강해져? 혈관이 건강해져서 안 아프지. 면역력이 길러지고. 아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도 한입 드시고, 저도 한입 먹고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제, 갈 길이 바빠. 또 알려드려야 돼. 자. 우리 여러분들, 까나리 맛간장 꼭 담아요? 모르는 사람 나한테 전화해. 알려줄게. 우리 같이 건강해야지. 인생 멋있어. 응? 여러분. 아파봐. 다 소용없어. 아유, 다 소용없어. 아파본 게다 소용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더라? 이제, 50이 넘어지니까 욕심도 좀 줄어, 여러분. 이것도 꼭 이렇게 해요. 아유, 우리 여러분들 건강해야지. 자, 이렇게 하고. 자, 어제 담은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양파 액기스 꼭 담어. 응?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까 밭을 봤거든요. 어머, 나 깜짝 놀랐어. 맛이 너무 맛있어서. 아우, 여러분 있잖아. 맛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거 기가 막혀. 지금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서. 응? 이거 간장 여러분, 아까 제가 어저께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반은 반만 하시면 돼. 이게 다섯 묶음, 주먹으로 다섯 묶음이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그 용량의 반만 하시면 돼요. 저는
뭐냐면 여기다 좀 다른 거를 좀 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 이 국물을 다시 끓여서 여기다 붓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드세요. 그래야지 얘가 아삭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맛있게 잘 됐어요. 어, 나 미치겠어.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건강해봐요. 그리고 양파 엑기스는 정말 여러분 양파 싸지면 꼭 담아요. 저희 솔직히 지금 엄청 바쁜데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이 건강하자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엑기스 담는 거돈 아까워 하시는데 아픈 거보다 나서워. 면역력이 길러진단 게. 아프면 돈더 들어. 그리고 고추씨 꼭 넣어요. 여러분 되게 맛있어요. 고추씨 꼭 넣으세요. 아이고 이거 봐. 환장하겠네 이거 봐. 너무 맛있. 아니 국물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이거 아이고 참. 이거 여러분 국물 버리지 말고 이거 활용해서 음식 쓰면 돼요. 나중에 이것도 음식 하는 거 알려줘야 하는데. 아이고 할게 너무 많아. 환장하겠네. 자 이제 뭐를 알려줘야 하냐. 아 이제 거의 다 왔나? 아 그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쉬운 거부터 가자. 자 여러분. 저는 워낙 이제 3년 이상 엑기스 수제 식초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식초도 만들어보고 다 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쉽게 하는 거. 쉽게 해야 돼 쉽게.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향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때 오가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도 들어갔었나? 하여튼간 여러 가지들이 들어갔었죠. 근데 들어간 다음에 딸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딸기하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토마토로 과일을 넣었어요. 오가피만 생각나네. 다른 것들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오가피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뭐를 첨가할 거냐? 여기다가 여러분 머위를 첨가할 거야. 머위도 마찬가지로 식초에 제가 10분 정도 담궈놨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머위가 점자 항암에도 좋고 어떤 우리 몸에 너무 좋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요만큼이 남았는데 머위를 넣으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거고 여러분 이거를 하실 때에는 봐봐. 계절에 맞는 계절에 계속 나오는 재료는 여러분 그거를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하나 넣고 원래 설탕이 5%에서 10%만 들어가면 돼요. 식초를 만들 때는. 그리고 식초도 걱정하지 마. 식초 여러분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발효 식초라고 돼 있어. 그것만 쓰면 돼. 발효 식초.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뭐가 좋아야 되는데 뭐가 좋아 그런 사람들은 병못 고쳐. 이런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런 그 딸기라든지 아니면 오가피라든지 아니면 머위라든지 이런 성분의 좋은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야. 아 근데 뭐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그냥 써도 돼. 천연 식초라고 써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여러분. 응? 여기 써 있잖아, 이게. 발효식초, 발효식초, 발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뭐든 여러분 뒤져보면 안 좋은 거안 나와? 하지만, 여기 이렇게 이걸 씀으로써 여기서 좋은 거를 착출해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 그 독소,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라더니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2차적인 걸 생각해야지. 맨날 1차적인 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3년 이상 내가 이걸 먹어봤고, 내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 난 팔지도 않아. 우리는 팔면 이거 걸려, 여러분. 이게, 식품은, 그래, 난 그냥 만약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다는 못 줘도 한둘이고 두세 명이 그냥 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사 먹으려면. 응? 엄청 비싼 거야. 응?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에 돈 아끼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런 거에 돈 써. 써야 돼. 응? 나 봐봐. 얼마나 응? 돈이 벌렸겠어, 여러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 빚 얻어서 했어, 나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응?
아, 죽겠는데 어떻게 약이 없어.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누가 붙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 갔는데 약도 없고 환장하고 있더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돈이 가게에서 안 벌리는데도 빚을 얻어서까지 한 이유는 여러분 뭐야? 다육이하고 내 고양이들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으니까. 아유, 별 얘기를 다 하네. 이제 지난 얘기니까. 아이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봅시다. 제가 숟가락을 지금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여러분 봐봐. 여러 개를 할 때에는 여러 개의 식초를 봐봐. 계절에 나오는 민들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넣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게 나오는 시기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얘를 맛을 봐. 당도를 봐갖고 내가 5%에서 10%야, 설탕은. 근데 이거를 뭐 10%, 20%, 30% 넣었다고 해서 이게 식초가 큰일 나?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전을 못 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내 입맛에 맞춰요. 단지 5%, 10%가 들어가는 설탕이 들어가는 거 발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발효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먹어봐갖고 내 입맛에 맞춰서 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되게 맛있어. 그 대신에 봐봐. 딸기가 들어가고 토마토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뭐가 당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아이디어로 한 거고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자, 제가 봤더니 이거는 뭐가 있냐면 제가 맛을 봤어요. 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응?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 입맛에 맞춰서 설탕은 5%에서 10%이기 때문에 더 넣어도 된다. 식초를 만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있잖아. 괜히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 있어. 그럼 병만 깊어져. 얘가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머위는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다. 그냥 여기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야겠다. 더 복잡해. 여기다가 설탕을 비비면 여기가 더 어지럽고 더 어려우니까 이제 쉬운 방법 이게 있어요. 여기다가 설탕을 약간 버무려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식초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곰팡이가 안 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쉬운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정대 원당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비정대 원당. 이거를 사서 넣으셔. 당뇨인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위에다 좀 넣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 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고 아유 아주 그냥 얼마나 아팠나 여러분 있잖아. 숨을 못 쉬어. 역류성 식도염에 뭐에 왜 이렇게 아픈 데가 한번 아프면 여러분 여기저기 다 아파. 그게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아프면 다 아프더라고. 그래서 왜그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합병증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어. 건강을 지킨다는 게. 그런 닭에서 우리가 뭐, 오래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안 아프려고 하는 거죠.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으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입맛에 맞추라는 거예요. 단지 5%에서 10%는 맞춰야 한다. 발효를 위해서, 빨리 발효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한이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제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약초고, 뭐도 나한테 부작용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백초, 식초거든요. 다섯 가지 이상이 이렇게 들어간 그 나물이라든지 이런 과일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든 걸 백초, 식초라고 하고, 백축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섭취했을 때 그게 듣는 거예요.
너무 독소가 많으신 분은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요런 거를. 잘 봐서 먹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몸이 괜찮아서 내 몸이 괜찮은 분들이 드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조금 식초는 두 배든 세 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사과식초가 좀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식초를 넣고 여러분들은 뭐 발효식초라고 써있는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좀더 뜯어다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식초를 여러분 저는 두배 식초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제 저기 한 거를 쓰시면 돼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 또 여러분 이스트를 넣어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만큼을 한번 채울게요. 그러면 조금 안 좋은 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아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식초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라는 거. 단지 설탕은 5%에서 10%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백초 식초가 돼서 우리 몸에 이롭게 되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이런 식초를 만드실 때꼭 하나하나씩 하셔야 돼요. 머위면 머위 식초. 뭐, 당근이면 당근 식초, 이렇게 하셔서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몸이 괜찮았을 때, 이렇게 백초 식초를 드시는 겁니다. 그걸 알려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고야, 얘가 이거 멀리 가 있네? 아이고, 남편이 어디 가서 저기, 아이고, 일거리를 또 갖고 왔네.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취나물. 취나물 어디서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좀 무치는 거 알려드릴게.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취나물. 진짜 애들 여러분 애들도 다 이렇게 갖고 있잖아. 나물 안 먹으면 어떻게 했냐면 김밥에 싸서 먹였어. 아유 참. 어렵게 애들을 키웠네. 그래서 애들이 바르게 컸어요. 사실 그게 재산 아닌가요? 애들이 바르게 크고 애들이 그래도 지할 일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아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 까나리 맛간장 제가 해서 이게 그 제가 한거 이거 보여드렸잖아. 이걸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면 뭔줄 아세요? 여러분, 왜 콩나물, 콩나물이라든지 뭔가, 나물 같은 거 묻히면 쉬지요? 근데 이거는 잘안 쉬어요. 시원하더라고. 뭐, 간장 속에 뭐, 글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거를 하나, 일단 두개 넣을게요. 일단, 왜냐면, 된장을 약간 넣을 거야. 된장하고, 지금 까나리, 맛간장하고 여러분 섞는 거야. 된장은 우리 엄마 된장은 너무 짜기 때문에 일단은 한반 정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얘를 자 조물조물 한번 이게 너무 짤수 있으니까 여러분 된장을 약간 옆에다 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이게 간을 하실 때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봐야 돼. 이렇게 막 무조건 있잖아 다 묻히면 안 돼. 그러면 짜는 거야. 짜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맛을 봐요. 간이 하나도 안 됐네. 그러면 얘를 아까 파하고 양파만 넣었잖아요. 국물을 약간 한 스푼을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한 스푼 반을 넣어요. 이게 나물이 안 쉬어요. 희한하대. 취나물 향이 여러분 너무 좋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산에 들에 나물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뭐 나물들 많이 나와요. 응? 우리 여러분들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고 특히 머위 많이 드시고 시나물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더 맛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된장을 요 반만 일단 섞는 거야. 된장하고 지금 맛간장하고 까나리 맛간장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짤까봐. 짜면 또 못 먹어. 다 넣어도 되네. 다 넣을게요. 이렇게 그래도 처음에 나물을 무치실 때는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고춧가루 좋으신 분은 고춧가루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마늘을 안 갖고 왔는데 마늘 약간 넣으세요. 이걸 세게 주무르는 게 아니고 털털털털 털면서 이렇게 하는 겨. 된장을 여러분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살살 털어가면서. 마늘 약간 넣으세요, 여러분. 제가 저는 이따 끝나고 마늘 넣을 거예요. 마늘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넣었네. 아이고 세상에, 저 마늘 쪽장아찌 여러분 되게 맛있네. 양파 액기스하고 고추씨 꼭 사용하세요. 겁나 맛있네. 자 이제 여기다가 새소금 넣으시고 고춧가루 있으면 고춧가루 넣으시고 여러분 참기름하고 들기름 많이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지. 나물이 뭐가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 미원 약간 넣어요. 이런 거 미원 약간 안 넣으면 맛없어. 내가 못 갖고 왔네. 이따 이제 끝나가 나는 조금 넣을게요. 마늘도 좀 넣으시고 여기에 이제 파하고 양파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희한해 여러분. 이 저기 이걸 쓰면 드셔. 희한해. 맛있네요 여러분. 이 나물 향도 너무 좋고 아유 좋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뭐가 좋으냐면 소화가 바로 돼요. 그래서 이 해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까나리 맛간장 그 다음에 맛간장 그 다음에 여러분 된장을 갖고 이렇게 취나물을 무쳐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쳐서 한번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따가 매장에서 오늘 또 뭐 심어야 되는데 심는 동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